안녕하세요. GS3 박지혜 원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서 GS3를 오픈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옆에 실장님께서 이런 것들 얘기하면 좋겠다고 해서 방송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GS3를 오픈하게 된 계기는 글쎄요. 처음에 제가 미용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미용학교에 들어갔더니 저는 헤어반이었고요. 피부반도 있었는데 헤어 쪽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헤어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기회가 돼서 학교에서 자매 결혼 맺은 그 영국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편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1학년 2학기로 편입을 했어요. 편입을 해서 영어 공부도 엄청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논문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사실은 공부했을 때 그때 갔을 때 목표는 우선 유학을 갔다 와서 샵을 차리고 또 강의를 하고 싶은 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학기를 나서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더 해야지 강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해서 거기서는 이제 영국에서는 1년 정도 이제 석사 학위가 있었고 그리고 3년의 박사 학위가 있었는데 1년만 더 하고 한국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1년 정도 더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는 헤어 쪽이 아니라 이제 스파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스파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세계 이제 스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온천이죠. 온천 스파 뭐 이런 마사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파가 되게 유명했고요. 그리고 고급 뭐 이런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치유나 뭐 이렇게 힐링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 식습관 잡아주면서 이제 몸이 건강해지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행이었고요. 그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그쪽에 이제 가서 공부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어서 어떻게 이제 제가 석사를 1년 정도 하게 됐을 때 논문 제목이 호텔 안에 있는 이제 헤어랑 제가 한국에서 헤어를 했었으니까 헤어랑 마사지 이제 이런 스파랑 같이 했을 때 어떻게 되면 이제 이렇게 좋을까라는 그런 내용의 논문을 썼었는데요. 물론 그때 인터뷰도 하고 뭐 힘들게 이제 잘 마치긴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 오니까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헤어와 같이 있는데 바디랑 같이 하면 어떨까? 그래서 생각에 헤드 스파 라고 그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영국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한국에서 써먹으면 되겠다. 그러면 내가 떼부자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고 나서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해서요. 지금 2009년도부터 이제 뭐 W 뭐 브랜드 이제 처음 이제 거기서 브랜딩 거기서 하다가 1년 지나서 이제 내 걸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배운 것들을 다 펼치기 위해서 제 이름으로 이제 GS3라는 지혜의 나무라는 이런 이제 저희 스파를 오픈하게 됐고요. 한 신당동 그 떡볶이 타운 맞은편에서 한 2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왕십리 교보생명 맞은편에서 거기서 한 10년 정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여기 왕십리 센트라스 상가인데 여기서는 지금 한 거의 2년 조금 지났네요, 벌써. 여기 왔을 때는 이제 제가 조그맣게 이제 줄여서 왔는데 코로나 지나고 조그맣게 줄여서 왔는데 이제 혼자 해볼까도 생각을 해서 이제 혼자 좀 하다 보니까 좀 이제 회원수도 조금 더 많이 늘어서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실장님들 영입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방배동에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대구점에 또 이제 다른 원장님께서 저와 같이 예전에 같이 이제 일하셨던 원장님께서 배워서 지금 대구점도 이제 오픈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이제 재작년부터 제가 이제 작년부터죠. 작년 겨울, 작년 초 아무튼 여름 아니 가을 정도쯤부터일 거예요. 여름 가을 정도쯤에 이제 협회에
이제 소속이 돼서 같이 이제 그 협회와 함께 베트남 사업도 같이 하고 교육 사업과 그리고 가서 이제 대학교 가서 저희 이제 미용 기술 같은 것을 이제 전파하고 그리고 대회도 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 앞으로의 제 목표는 처음부터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세계 16개국에 GS3가 오픈하는 거를 저는 목표를 삼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이제 기회가 돼서 저희 이제 협회장님 을 만나서 이렇게 협회 활동과 함께 해외 베트남 이런 곳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뭐 동남아시아, 뭐 캄보디아, 그리고 중국, 뭐 이제 제가 공부했던 영국, 뭐 일본, 뭐 이런 곳들 다 해서 GS3를 오픈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저와 함께 같이 이런 방송도 같이 보시면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